안녕하세요. 해산물 이야기꾼 백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에 위치한 신포국제시장을 나왔는데요. 민어로 아주 유명한 노포가 있다고 해서 나와봤습니다. 네, 이곳은 가성비가 아주 좋은 민어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이곳은 덕정식당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곳은 메인식당이고요. 메인이지만 테이블은 5개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바로 옆에 테이블 2개짜리 이런 공간이 또 있습니다. 별도로 독립된 공간입니다. 일단 메뉴판은 이렇습니다. 민어에 25,000원, 민어전 25,000원, 민어탕 10,000원입니다. 그럼 주문을 해볼게요. 선생님, 저희 민어 하나, 민어회 하나, 민어전 하나, 민어탕 하나 그렇게 해주세요. 민어는 한 몇 킬로짜리를? 지금 저희가 7킬로, 8킬로 나요. 7킬로, 8킬로? 네, 큰 거는 10킬로까지 가는데 10킬로는 네, 조금 많이 살이 물러요. 너무 크니까 저희는 한 7킬로, 7킬로 조금 안 되는 거 이런 게 조금 살이 조금 더 단단하고 맛있더라고요. 지금 오는 게 거의 7, 8킬로짜리밖에 안 와요. 이렇게 먼저 넣어드리세요. 그냥 전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민어 껍데기를 한번 먹어야지. 상당히 담백하면서 녹진합니다. 녹진하고 그렇게 선어 민어회처럼 막 부서지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부드러운 식감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느 정도의 쫀득함이 있는 그런 식감이네요.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 부레를 또 한번 먹어봐야죠. 부레는 기름장 찍어 먹어야 되는데? 부레는 기름장에. 이 맛이지. 아주 꼬들꼬들하면서 쫀득쫀득합니다. 이 맛에 민어 부레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민어는 저는 솔직히 부레가 다 했다고 봅니다. 민어는 진짜 부레가 다 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껍질을 한번 먹어봐야죠. 껍질은 된장에다. 묵 같네요. 묵. 거의 묵에 가까운. 상당히 탱글거리고 쫄깃한 그런 식감을 가지고 있네요. 맛있습니다. 비린내, 잡내 그런 게 1도 없습니다. 일단 오, 맛있습니다. 좀 이따가 놔드릴까요? 이따가 같이 해주세요. 마침 네, 바로 주세요. 네, 네. 여기 창도 나갔거든요? 네. 지금 네. 정말 시원한데 이게. 몰라. 민어는 얼마나 숙성시켜요? 저희 하루밖에 숙성 못시켜요. 네. 금방 소진돼서. 소진돼서? 네. 하루면 뭐 충분한? 지금 저희가 한 이틀 산을 하니까 산이 조금 눌러지죠? 네. 그래서 하루 정도만 딱 적당하더라고요. 하루 정도? 전날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산을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좀
맛있게 워낙 여름은 살이 좀 물려요. 그래서 더 이상 오래 식사는 장사 잘 되시죠? 네. 민어. 어우, 살이. 살이 두툼하게 있네요. 어우, 둘 다. 아, 민어는 이제. 민어 껍데기로 들어있고 알도 들어있네요. 깔끔합니다. 어우, 깔끔합니다. 해장으로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해장. 어, 숙취. 어, 죽인다. 깔끔하네. 선생님, 소주 한 병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레쉬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거는 민어는 앞놈, 순놈 구분을 해서 잡으세요. 그렇죠. 주로 순놈이 더 맛은 있어요. 그죠? 더 단단해요. 앞놈은 조금 물로. 순놈을 많이 잡으신. 지금 순놈이 많이 들어와요. 아, 예. 앞놈은 다음 달에 좀 많이. 순놈이 훨씬 더 비싼데, 그죠? 그렇죠. 조금 비싸죠. 전어 전이 상당히 보들보들하고 우리가 흔히 먹는 동태전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워요. 네, 포장 크요? 네, 회 2인분 이상 포장 가능하세요? 네. 맞습니다. 아, 저희 9시 반 조금 싱거운 수 있, 싱거운 그런 맛이 납니다. 민어 저는. 그다음에 모양. 아, 저희 11시부터 영업이야. 네. 아, 이거는 진짜 밥 말아야 되는 음식인데. 아유, 맛있다. 칼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매운탕식으로도 나오니까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민어탕에 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살이 아주 두툼하게 들어있네요. 흰살 생선 특유의 담백함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밥 안 마르실래요? 어머니 어머니 밥 한 공기만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뜨거워요. 네.
오, 상당히 뜨겁네. 아, 밥 한번 말아 드셔 보십시오. 진짜 끝납니다. 먹어봐. 드셔보세요. 여기다 간장을 살짝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끝나네요. 끝나. 와. 이거 밥은 꼭 말아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만 먹으러도 올 것 같아요. 이 지리만으로도 먹으러 올 것 같아요. 아, 뜨거워. 자, 이렇게 덕적식당을 와가지고 민어회, 민어전, 민어지리탕을 먹어봤습니다. 1인분이라고 절대 양이 적거나 그러지 않네요. 충분히 가성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줘도 절대 저를 욕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자, 그러면은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발.